안녕하십니까. 식약청 식품기준과 강길진 연구관입니다. 우리 청은 지난해 국민 다소비식품 94품목 1510건에 대해서 곰팡이 독소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. 이번 조사는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고춧가루에서 곰팡이 독소 한 건이 검출된 것 외에는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습니다. 오크라톡신이 초과된 고춧가루 한 건에 대해서는 해수 폐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. 이들 식품 섭취에 의한 곰팡이 독소의 인체 총 노출량은 인체 안전 노출 기준 대비 매우 그 유해 영향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. 우리 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곰팡이 독소가 많이 검출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며 올해도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곰팡이 독소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.